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까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의 망언입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살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아주 저열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했어도 한 명도 책임진 검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무리한 별건 수사, 망신주기 수사, 여론재판, 강압수사, 회유 협박 등등 온갖 불법 수사 때문에 또 기소를 정해놓고 어떤 몰아가기 수사 때문에 그래서 자살자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추호도 반성이 없는 겁니다. 검찰 특수부 공안부 수사 과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를 정해놨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기소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부 공안부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부터 시도합니다. 여기다가 수십 수백 개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조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또 재판부에 수만에서 수십만 페이지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수만 수십만 페이지에 치여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조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조사자 개인이 검찰권에 맞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적, 물적 피해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전에 또 기소를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소를 당하면 인생이 절단하는 건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기형적인 검찰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이 인권 보호기관 본의 역할을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 해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